이제 송지아 씨, 프리지아 네.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재밌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은 얼굴을 봐도 가짜요. 생긴 오해를 봐도 가짜요. 나 이 사람 사주가 이 사람 사주로 볼 수 없는 사주거든. 아 그래요? 어. 내가 사주를 봤는데 이 사람 사주로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뭐라 그래야지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라에 녹을 먹거나 뭐 간호선이나 전문직 계통 있죠.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고 이렇게 뭐 얼굴에 유명세가 타거나 인지도가 있거나 이름이 있거나 난 나이도 거짓말이고 생년월일도 거짓말이고 왜 이 모든 게 나는 왜 자꾸 왜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주고 우리 가부끼녀가 일본에 네. 인형 가부끼녀가 딱 쓰고 있으면은 그 얼굴에 그 없는 얼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이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게 괜찮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있잖아. 알 정도 할 수 없는 얼굴면서 나중에 그게 내가 진짜처럼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자기 자체는 모든 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여자야. 나 이렇게 대단한 여자야.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이 나한테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명품이야. 내 자체가 명품이야. 난 너무 잘났어. 이게 자기 어깨와 얼굴이 있는데 이 사람 얼굴을 내가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뭐 나 솔직히 뭐 나이도 잘 모르겠어. 이 사람 봤는데 자꾸 내부에서 이게 지금 가짜 이름이 자꾸 나와. 그래서 이게 진짜 사주다 이게 모르겠는데 이 사람 얼굴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가장 궁금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복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얼굴에 이 여자는 오기는 있는 여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통해서 뭐 더블이 됐든 뭐가 됐든 간 다시 재기를 하기는 할 거예요. 아 이분이 2년 안쪽으로.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6개월 있다 복귀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뭐 그럴 수 있, 내가 봤을 때 2년 안쪽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네, 왜냐면 유튜브 수익금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유튜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아까 지금 대표님 여기서 봤는데 이 사람 내가 지금 봤을 적에는 뭐 사주 상황에서도 뭔지 모르고 네이버에서는 자꾸 왜 가짜야 가짜 이 말이 나오고 뭐 이게 뭐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겠죠. 네이버에서 뭐 신에서 말씀하신 게 자꾸 가짜라고 뭐 나이도 그렇고 뭐가 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사주를 봐서는 공무원이 되거나 이래야 되거든. 나라에 녹을 먹거나 정말 네. 아주 정실한 아주 뭐라 그러지? 청렴하고 정실부인? 쉽게 얘기해서 신사이당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그런 사주를 갖고 있지는 않고 내가 사주를 봤을 때 그런 사주를 갖고 있지는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허세 그리고 어렸을 때에 대한 나의 그 뭐라 그러지 내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고 소유욕 그리고 자기 욕심 이런 것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보기엔 얼굴상에는 자기는 항상 여리다고 생각해.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을 있는 여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차라리 저기 뭐야 왜 이걸 했을까 싶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거 있으면 괜찮았을까요? 왜냐면은 이걸로 가기에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아깝다? 자기를 조금만 진실되게 포장했으면 그러니까 거짓이 너무 거짓을 나니까 어디까지가 자기 거짓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귀공명. 그러니까 내가 잘나야 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봤을 적에는 근데 나는 또 성공한다고 봐요. 다시 또 재기한다? 이 나이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 될 여자면은 얘가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는 거거든 이 사람이. 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물을 이 펜을 쉽게 얘기해서 이 검은색 펜 있죠 여기 네. 이 베이지드 펜도 이거를 파라타고를 생각해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여자야. 무슨 말인 줄 알죠? 조이팔? 만들 수 있는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가 성공 안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여자랑 미친년 개같은년 말은 하겠지. 네. 하지만 이 여자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5반기도 10반기로 만들 수 있는 여자고 5가지 색깔로 10반기로 만들 수 있는 여자고 그리고 이 변화나 이 어떤 기회적으로 봤을 적에는 더 재기는 한다. 당장 지금 자기 운이 그렇게 뭐 삼재나 해운을 살이 쳤거나 집을 누가 죽었거나 이런 걸로 인해 내가 지금 운이 꺾이는 관세기는 한 거지만 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 여기서 이 오기에서 주저앉지는 않는다고 보여 내가 봤을 때. 다시 올라온다? 당연히 올라가죠. 내가 어떤 년인데? 이 말이 나온다, 내 입에서? 알겠습니다.